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 우리가 다룰 것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전투표 개입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 밖으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는 국민들이 본인들이 만든 선거 결과를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번에는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게 되면은 수도권뿐만 아니고 뭐 경남이나 경북이나 부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미래이기 때문에 뭐 누구도 확정적 사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냥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낙동강 벨트도 흔들리고 있다. 다섯 스클린 창원 수성 빨간불. 선거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뭐 제 눈에는 이게 다 뭔고 하니까 사전 기반 다지기 준비 작업 정도로 보이는 겁니다. 사전 기반 작업 준비 작업에 대한 증거는 없죠. 왜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을 내가 확인을 정확하게 그 현장을 못 봤으니까.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해온 것은 기본적으로 여론을 만지고 그것에 맞춰서 결과를 만드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뭐 이 창원까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창원의 16석 가운데 경남에 저 창원이 5석이 있는 모양이네. 이 창원에서 특히 강기훈 후보는 아마 이분이 아마 3선이나 4선을 하셨을 건데 참 역전의 노장이죠. 계속해서 이렇게 창원 성산에 나왔는데 민주당의 허승무 후보가 얼마나 여러분들 인지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강기훈 후보가 상당히 여러분들 지역구 관리를 잘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나라에서는. 이런 여론을 보면서도 그냥 믿어져야 되는데 제가 창원 성산구에서는 강기훈 후보를 선거를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은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강기훈 후보에서 표를 훔쳐가지고 뭐 이렇게 정확하게 또 나누어주는 그런 것이 관찰됐지 않습니까? 이게 뭐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모든 선거 결과는 다 만들 수가 있으니까. 선거 결과는 모두가 다 만들 수가 있고 또 선거를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런 표를 만들기 때문에 굳이
개입하지 않아도 될 선거구에 대해서도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인천광역시의 계양을은 지금 옥중에 있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상당히 지역구 관리가 잘 된 지역입니다. 거기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제 지역구를 뭐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는 표 조작을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런 거 아니 그냥 송영길 전 당대표가 나오면 당선되니까. 그러나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손을 댔거든요.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가 나오는데도 정청래 후보가 지역구 관리가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람이 나와서는 당선될 수가 없고 또 손을 댈 필요가 없습니다. 정청래 후보 자신이 당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전산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전국을 다 손을 대야 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한테도 손을 대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의 서울 마포구입니다. 서울 마포구인데 이 서울 마포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당선자와 낙선자를 구분한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 자료는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 있습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보이지만 이 자료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분석하게 되면 거소선상, 관내사전, 국외부재자, 국외보재자 공간, 서강동 관내사전투표, 서교동 관내사전투표, 합정동 관내사전투표 전부가 다 조작을 했거든요. 당일투표 빼고 선거일투표 빼고. 그러니까 마포구의 정청래 후보는 손을 댈 필요가 절대 없거든요. 왜 그런 거 아니까 정청래 후보 자신이 본선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누가 오더라도 정청래 후보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을 안 대야 되는데 어떤 데는 손을 대고 어떤 데는 손을 안 대기가 전산 프로그램상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전부를 다 전산 프로그램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걸 제가 뭐라고 해야 미친 결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포구의 차이값이 이렇게 나온 차이값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성동에 이게 예 이게 용인시 정이네요. 가만 계시죠. 예. 여기 마포일 이게 앞에 그런 점 잘못됐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청래 후보 서강동 플러스 15%, 서교동 17%, 합정동 15%, 망원일동 13%. 여러분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100% 1000%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정청래 후보한테 전부 다 집어넣어주지 않고서 나올 수 없는 결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조작에 사용한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널씬한 슬림한 그런 예, 선관위 발표자 가짜입니다. 우추정치 진짜인 거죠. 이게 이름 다 뭐하고 관련됐습니까? 진짜 사전투표자 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가짜 사전투표자 수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뭘 이야기합니까? 가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그린 그래프이고 이게 뭐죠?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실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한 유튜브께서 여러분들 구속이 된 그런 40개를 설치한 것이 결국은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을 이 사람들이 왜곡해서 가짜를 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진짜 사전투표자 수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걸 달다가 이번에 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청래 후보권. 그럼 정청래 후보를 여러분들 그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딱 작업이 나오거든요. 13,101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집어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 6.92%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6.91%.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1%에 불과한데 그걸 선거관리위원회가 27.92%로 올린 거 아닙니까? 6.91%를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13,101표를 집어넣고 관내 사전투표에 9,653표를 집어넣고
관외 사전특비에 3,448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본인이 실제 받았던 표에 비해 가지고 4장당 1장 예. 전통적인 의미의 조작값을 이야기하면 25%를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 후보의 마포을은 조작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 조작 안 하더라도 승리를 하니까 예. 이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예. 정청래 후보는 진짜는 56,235표를 받았는데 표를 대가지고 69,336표를 받은 것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러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예. 그래프가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정청래 후보가 사전투표율이 실제로는 48%인데 이거를 60%를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그게 사전하고 당일이 빼기가 13%란 미친 결과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냥 억지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학이 찾아낸 증거물인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선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10번 이상 해온 거죠.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다 믿고 그냥 우리를 믿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내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진짜 화끈하게 개입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셔도 합리적이죠. 그냥 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을 찾아낸 사람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기막힌 것을 전국에 다 찾아낸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4월 10일 총선보다 훨씬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마쳤을 때 제가 포문을 열고 4월 10일 총선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그럼 예 그냥 박살이 날 거다 이야기죠. 4.15 총선은 전국 평균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세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었지만 2023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오신 두 사람당 한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뭐 국가가 침탈당한 일이죠. 이거를 이제 다 묻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